안녕하십니까. 풀폰 개발실 김봉수 이사입니다. 금일 스팅어에 적용된 신규 개발 플랫폼의 우수성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팅어는 후렴 구동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 레이아웃부터 자체 플랫폼, 샤시 플랫폼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하였으며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플랫폼을 적용하여 스윌 드라이브 및 포일 드라이브 성능이 각 주행 환경 및 음연 조건에서 최적화된 차량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신규 후륜 구동 플랫폼의 중점 개발 방향은 첫째, 고출력 터보 엔진 탑재 및 저중심 플랫폼 적용. 둘째, 후륜 구동 플랫폼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신규 서스펜션 적용. 셋째,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고강성 차체 적용이며 이를 통하여 고급 스포티 세단의 본질에 충실한 플랫폼으로 최고의 주행 성능을 고객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플랫폼 레이아웃은 파워트레인의 탑재 위치를 후방으로 이동시켰으며 배터리를 트렁크 하방에 위치시키고 플로어를 저중심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저중심 레이아웃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중심 플랫폼을 적용하고 동시에 전후 중량 배분을 최적화함으로써 민첩하면서도 안정적 주행 성능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구현하였습니다. 플랫폼 엔진룸 레이아웃은 고출력 가솔린 터보 GDI 엔진과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엔진룸 연료동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을 통한 최적화 설계로 엔진의 강하고 유연한 성능 구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구동계 레이아웃은 파워트레인의 구동력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설계하였으며 급가속 시 웨이트 트랜스퍼, 즉 하중 이동을 최대한 이용하여 파워풀한 동력 성능 구현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국내 동급 최초로 적용된 올휠 드라이브는 어떠한 노면 조건이나 주행 조건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신규로 개발한 전륜 서스펜션은 서스펜션 성능과 스티어링 성능의 조화로운 RNH 성능이 구현되도록 설계하였고 가상 중앙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듀얼로암 타입을 적용하여 핸들링 민첩성과 제동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의 후륜 안정성 및 민첩박 핸들링 성능 구현을 위해 신규 설계된 멀티 파이브링크 서스펜션 적용으로 여러분께서는 조타시의 후륜 서스펜션의 빠른 응답성과 다이나믹하면서도 정교한 우수한 주행감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스팅어에 적용된 차체 플랫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체 플랫폼은 초고장력 강판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광성 바디를 구현함과 동시에 경량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엔진룸 스럿바 적용 및 보조형 측탑재 적용 부위를 대폭 늘려 경량차 이상의 골격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차체 구조를 대폭 강화하여 스몰 오버랩 경사 충돌, 후방 충돌, 정면 옵셋 충돌, 측면 충돌 등 전방의 충돌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제 주행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몰 오버랩 충돌은 1단계로 샤시 부재 및 타이어가 최적 거동하도록 설계하였고 2단계로 승객과 거리가 먼 부위에서 충돌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하고 승객실은 강하게 보강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승객실 차체 구조에는 핫스탬핑 및 100K급 이상의 초고장력감을 집중 적용하여 차체 변형을 억제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차체 골격 구조를 바탕으로 내수 1등급 준비 엔캡 5스타, TSP 플러스, 스몰 오버랩 굿 등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팅어에 적용된 후륜 구동 신규 플랫폼 개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